안녕하세요. 비 오기 전에 마늘 양파밭에 꼭 해줘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짜잔, 제가 작년에 재배했던 바로 양파입니다. 이 양파가 지금까지도 상온에 저장했는데 이렇게 단단하고요. 또 잘라봤는데 안에도 아무 이상이 없이 이렇게 단단하니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 단단하고 단맛도 강하고 이렇게 제가 재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양파 재배를 위해서 지금 꼭 해줘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추비죽입니다. 두 번째 이제 2차 추비를 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하순에 추비를 주고 지금 한 16일 정도 지나서 2차 추비를 준비를 합니다. 양파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봄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지금 가문 상황 속에서 비가 온다 하니까 제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들뜬 기분으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때 지금 추비를 줘서 마늘 양파밭에 쫙 영양분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금 추비를 주겠습니다. 이 추비를 줄 때 바로 어떤 비료를 주냐면 NK복비. NK복비를 주는데 그 양은 10평 기준에 딱 1kg 정도면 되는데 그 1kg 양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짜장면 시켜서 배달해 먹으면 그 그릇 있죠. 그 그릇에 딱 가득 하나가 1kg가 되겠습니다. 이 1kg를 흩어 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흩어 뿌릴 때도 이 가깝게 작물에 가깝게 서서 이렇게 흩어 뿌려주셔야 위에 서서 하면 다 다른 데로 이렇게 튕겨 나가버리니까 가깝게 해서 흩어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마늘 양파에는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밑거름 줄 때도 저는 황산가리를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때 황산가리 100g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를 여기다가 가미를 해서 섞어서 뿌려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마늘 양파에는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은 유황에 들어있는 유아아릴이라는 그러한 성분이 알리신을 단백질 합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유아아릴 성분은 여러분들이 마늘 양파를 딱 이렇게 썰을 때 썰으면 눈물이 나죠. 톡 쏘면서 톡 쏘는 맛과 눈물이 나게 하는 그 성분이 바로 유아아릴인데 유황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함께 추비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맛있는 마늘 양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마늘 양파밭에 생기기 쉬운 병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병입니다. 이 녹병은 이런 잎에가 녹이 빨갛게 슬어서 우리가 녹물이 흘러내리죠. 내리면 길쭉길쭉하게 빨갛게 이렇게 잎에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녹병입니다. 그래서 녹병하고 녹음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 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것 해주시면 약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기농 자재를 좀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두싹을 물 한 말 20리터 기준에 이 뚜껑으로 가득 하나 그럼 한 4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이 이 지금 모두싹 같은 경우에는 잘 흔드셔야 돼요. 그래서 딱 뒤집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또 한 번 또 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물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타시면은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항상 여러분들이 마늘 양파밭을 둘러볼 때 그때그때 혹시 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시고 또 풀을 딱 이렇게 뽑아내고 나면은 이 뿌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주위를 눌러주시는 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비가 온다 하니까 마늘 양파밭에 가셔서 지금 꼭 해주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굉장히 저장성도 높고 맛도 좋고 또
마늘 양파 생장에도 좋기 때문에 지금 마늘밭으로 가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